수감되어 있을 때 저희 방에 그 장염이 와가지고 설사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환경이 너무 위생 상태도 불량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장염이 오면 전염병처럼 취급해요. 왜냐면 설사를 몇번 하다가 보면 탈수로 금방 죽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 방에도 어떤 아주머니가 장염에 걸렸는데 설사를 하니까 자기도 그 아주머니처럼 될까봐 주변이 안 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버티지 못하고 죽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언니 말처럼 그 여자 죽어서 담가에 실려 나가는 거 보니까 다음 차례는 내가 되지 않을까? 다음 차례 우리 언니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공포스럽더라고요.